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안타깝지만 우선은 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생각을 해서 우선은 댓글을 막을 거예요. 자, 우선은 어떤 개체냐면요, 여기 있는 개체고요. 자, 이 개체 같은 경우에는 와, 한두 시간 전만 해도 살아 있었는데 지금 죽었습니다. 자, 왜 그랬냐면은 이거는 이제 어느 분께서 좀 자신이 있다고 하시는 분에게 맡겼을 때 이제 눈을 완전 거의 아작내듯이 거의 막 쑤셔놨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눈을 결국 못 뜨고 먹이를 주면 받아 먹긴 하지만 결국 죽었는데, 아하, 저 친구는 아쉽게도 세상을 떠났고요. 우선은 우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게 하나 더 있어요. 보통 건강한 개체들은 눈을 보시면 굉장히 똘망똘망하게 잘 뜨는 게 우리 여러분들도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고, 입양을 받을 때도 이런 사실을 확인을 보통 다 하십니다. 그런데 사육을 잘 하시다 보면 눈에 이물질도 들어가고 탈피껍질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눈을 못 뜨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프다고 연락 오는 것 중에서 거의 80% 이상이 눈병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 자, 이 개체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쪽 눈이 지금 약간 부자연스럽고 잘 못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도 그렇고, 자, 여기 반대쪽도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개체는 제가 아픈 개체를 도맡아서 키우는데 평생 눈을 잘 못 뜰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치료를 아무리 잘해도 계속 잘 못 뜨기 때문에 계속 밥을 먹여주고 온역시켜주고 배변 운동시켜주고 소화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배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만져주고 이렇게 몇 달 동안 했더니, 이 개체 같은 경우에 되게 특이하게도 눈을 못 뜨는데도 밥을 받아 먹고 성장을 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자, 이런 케이스는 좋은데 방금 전같이 굉장히 아픈 개체가 갑자기 오게 되면은 이렇게 며칠 못 버티고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 생물을 키우면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사전 공부를 항상 하시고 많은 커뮤니티에서 질문과 그 다음에 입양한 샵에서 질문, 그 다음 치료 조언을 구하면서 계속 키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거 보시면은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제가 영상을 많이 찍어요. 눈병 치료 같은 거, 그런 거는 이제 제가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그냥 하는 방식대로, 제가 그냥 케어하는 방식대로 하는 건데, 우리 여러분들은 좀 과하게 하시는 분들은 눈 알은 건드리지 않지만 눈꺼풀을 아예 뜯어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전 아까 죽은 개체도 아까 그렇고요. 눈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하면 안 되는데 피가 나는데도 계속 뜯어버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개체한테는 미안하지만 이렇게 살짝 벌려보면 당연히 이렇게 이물질도 나오지만 이물질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잡아 떼버리게 되면 곤란해집니다. 제 생각에 이 친구는 제가 평생 돌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이물질이 계속 나옵니다. 조금씩 이물질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많이 나온다고 좋은 게 아니라 조금 조금 제거해 준다는 식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다른 건 이제 건드리면 안 돼요. 안에 한 겹의 눈꺼풀이 있기 때문에 그 눈꺼풀을 떼시면 절대 안 되고요. 자, 반대쪽도 눈곱이 굉장히 많이 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언젠가는 나을 겁니다. 한 번에 하시려면 안 돼요. 어이구, 살짝만 해도 이물질이 이렇게 끼어나왔네요. 이물질을 떼어내니 안쪽에 있는 염증과 눈물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흐르는 물 그리고 면봉 이런 걸로 이물질을 항상 제거해 주는 겁니다. 자연치료를 하도록 두고요. 염증이 났다고 생각이 드셨을 때는 동물병원에 가서 약을 사와서 안약을 넣어주는 게 좋아요. 저도 비어디 드래곤을 굉장히 많이 기르고 있지만 이 친구도 눈병이 조금 났었던 적도 있고 이 친구도 눈병이 조금 걸렸었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탈피껍질 보이세요? 이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떼주면 좋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눈을 굉장히 잘 뜨는 모습입니다. 보통 비어디 드래곤은 사육장이 건조해가지고 미세먼지들이 날아다닐 가능성이 있는데 눈병의 주된 원인은 먼지고요. 두 번째로는 탈피껍질인데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사육장을 항상 청결하고 물티슈로 이렇게 벽면을 이렇게 닦아줌으로써, 그리고 이런 은신처나 물그릇에 항상 위생적이고 닦아줌으로써 제거를 할 수가 있고 방지를 할 수가 있는데, 탈피껍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여러분들이 잘하던 못하던 개체가 실수를 할 때마다 걸리는 눈병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은 알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방치를 해서 지금 눈이 엄청나게 커졌다고 연락이 하루에도 한두 건씩은 꼭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동물병원 꼭 찾아가시고요. 두 번째는 입양한 샵에 문의를 하시고요. 세 번째로는 항상 사육장 청결과 그 다음에 관심을 가져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친구는 레오파드 개코인데요. 여기 앞다리 보시면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탈피를 못했잖아요. 이 부분이 괴사하기 굉장히 좋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고무장갑을 낀 상태에서 계속 10년 동안 있었다고 하시면 손가락이 커지면서 쫄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피가 안 통하면서 괴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는 물을 뿌려서 살짝 떼어주시면 잘 떼집니다. 이렇게 물을 뿌리고 조금 불린 다음에 애기들은 핀셋으로 살짝 해주고 어느 정도 준성체, 성체급은 이렇게 살짝 잡아 당기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부드럽게 떼시면 됩니다. 어이구, 어이구, 미안해요. 오케이. 아시겠죠? 떼졌어요. 자, 여러분들 진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사람도 눈병이 걸리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던, 약국에 가서 안약을 처방을 받던, 어쨌든 전문가분들에게 여쭤보는 게 맞는데, 좀 나아지겠지, 나아지겠지 두시다 보면 우리 사람과 다르게 파충류들은 더 악화가 많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항상 잘 길러주시고요. 이 친구는 결국 폐사였지만 이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다분히 하셨던 우리 부모님과 그다음에 그 아이의 마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댓글은 막아놓았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개체 관리할 때 항상, 그다음 생물을 관리할 때 항상 신중하게, 그다음에 대처를 빠르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